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셀리드, 코드번호는 299660입니다. 현재 10월 5일 월요일, 시간은 2시 2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도 좀 백신 관련한 기업으로 해서 이제 눈여겨봤던 기업인데, 뭐이 기업이 이제 올라와서 리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떤 기업이고, 그리고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그걸 위주로 한번 지켜보게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저도 이제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이게 발음이 꼬이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단, 셀리드는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사용해서 개인 맞춤형 면역치료 백신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1세대 화학항암제, 그리고 2세대는 표적항암제죠. 그리고 그걸 이은 3세대 면역항암제, 그 중에서도 차세대 면역항암제로 분류가 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신이란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질환에 대한 예행 연습을 통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하는 치료제입니다. 다만 면역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백신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다 정도로만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리드는 창업자인 강창률 대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셀리벡스라는 자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 기술은 세계 최초로 면역세포 일종인 B세포 그리고 단구세포를 활용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항암 치료 백신 기술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제가 이제 종목을 제약바이오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려운 단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은 모르고 거의 차트 관점으로 거의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이제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 기반으로 아데노 바이러스입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중에 있고요. 원숭이 대상 효능과 이제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임상 진행을 위한 CMO 위탁 생산 계약을 오늘 LG 화학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네, 상당히 큰 뉴스였죠. 네, 그래서 뉴스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네, 이 뉴스가 있습니다. 네, LG 화학과 셀리드는 LG 화학과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생산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과 상업화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오늘 따끈따끈하게 밝히면서 상한가를 갔다. 상당히 큰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뉴스들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상당히 큰 뉴스죠.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 자체가 신선한 재료가 나와야 돼요. 언제나. 네, 그걸 기반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상한가가 풀렸네요. 네, 상한가가 네, 좀 풀리고 있네요. 0101. 네, 상한가가 잠시 풀려 있는데 26% 네, 상승 중에 있고 일단 매우 최근에 좀 핫했던 종목이 이제 SB 인베스트먼트였죠. 네, SB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이뮨 매드와 같이 시장에서 이제 기존에는 이뮨 매드로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기존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죠. 근데 이제 93%의 코로나균을 사멸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현재 큰 상승은 뭐 이렇게 증시가 나오진 않지만 또 빠지고 있지도 않죠. 약간 반등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재료가 있다. 그에 따라서 또 현재 기업의 가치가 또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죠. 네. 상당히 한번 분봉을 볼까요? 네. 분봉 한번 보시면서. 네. 상한가가 풀렸네요. 네. 그래서 또 이런 경우가 또 발생이 또 많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쭉 빼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대응의 영역. 네. 트레이딩에 있어서 대응의 영역을 잘 해야겠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자, 보시면은 이런 트렌드를 이탈이 나오고, 네. 되돌림 주면은 좀더 빠지느냐. 그래서 뭐 이렇게 박스권의 형태로서도 인지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는가에 대해서도 보게 될것 같고요. 약간 이런 박스권의 형태로서도 인지가 가능한 부분이 있죠, 현재. 네. 그래서 이제 상따 매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접근을 할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상에서는 현재 굉장히 강한, 거의 거래대금이 시가총액이 4,892억인데 현재 2,0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기준이 되는 봉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시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큰 일봉에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수렴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고점은 계속해서 수평 매물대에서 네, 저항을 받고 있었고 저항을 받고 있었죠. 한 7월달, 6월달 말부터 9월달, 네, 9월달 내내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세 달을 이제 저항을 받고 있었는데 그 구간을 장대 양봉, 그리고 거래대금을 동반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줬다. 그리고 저가를 계속해서 높이면서 추세는 형성이 됐던 부분이 있고 결국에 돌파를 해줬다라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렇게 대응하는 방법은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시를 들자면 눌림을 준다 여기서. 결국에 기준은 여기가 되겠죠. 내일도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조금 보합의 흐름으로서 보면은 지금 뭐 종가가 어디에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시초가 네, 39,700원, 시초가는 39,700원이죠. 그리고 종가, 네,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까지 종가가 형성이 되는지를 보고 그 안에서 이제 기준봉의 중심값, 그리고 중심값과 이 사이, 여기 이런 부근들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4,700원대가 되겠네요. 47,100원대, 47,100원대, 그리고 44,750원대, 이 가격대에서 발생이 되는 시그널이나 아니면은 분할 매수로서도 관점이 충분히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은 나는 조금 더 보수적이다.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수평 매물대에 기반을 두겠다라고 하면은 핵심 레벨은 42,000원대가 되겠죠. 네, 그냥 과연 여기까지 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서 안 주고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는 흐름이에요, 현재.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상당히 따끈따끈한 재료가 나왔고, 상당히 강한 종목으로서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위로 올라가면은 이런 구간들은 현재 저항 레벨은 뚜렷하죠. 예, 64,900원대. 예, 이런 부분들. 네.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런 트렌드 근처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저항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항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눌림목을 좀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여기를 확실히 돌파되고 이렇게 지지 갑자기 이상하게 수렴을 한다. 그때 접근을 하는 방법도 네, 돌파 매수나 아니면은 약간 추격 매수 관점에서도 유효한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는 게 맞겠죠. 지금보다는. 예, 지금보다는 아니면 여기 위에서 형성되는 시그널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셀리드였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성공 투자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네, 검색하시고요. AP 투자 연구소 네,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이제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네,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9월 11일, 네, 9월 10일,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시 26분부터, 네, 7시 26분부터 댓글 리딩이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디테일하게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시가 되면은,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네,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 종목명, 이런 식으로 JMT, 네, 매수가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가 함께 지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JMT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4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230원, 손절가 3,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네, 도달했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오늘 이제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18% 급등까지 이제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게 되면은 또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